어제 생일이셨잖아요. 네. 어제 축하 되게 많이 받으시던데 네. 축하해주신 팬분들께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제 생일이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뭐 제 주변 지인분들부터 해가지고 팬분들이 이제 SNS에 이렇게 올려주신 거 봤는데 축하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선물을 오늘 좀 승리로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경기도 좀 재미있게 가족들과 좀 즐기는 마음으로 응원 잘 해주시면 또 좋은 결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유니크루 데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번 홈 경기를 기획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컨셉이 가을 운동회 컨셉이에요. 그래서 혹시 초등학교 때 운동회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가장 좋아했던 종목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뛰는 거 좋아했으니까 계주 항상 나왔거든요. 계주 나가서 꼭 마지막 주자였는데 항상 좀 빨랐어가지고 그럼 항상 1등 하셨나요? 어렸을 초등학교 때는 항상 1등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인 조금씩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친구들이 다 체육 조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유니크루 데이라서 저희가 홈 경기를 기획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컨셉을 혹시 아시나요? 네, 하늘색 운동회, 겨울 운동회. 오, 맞아요, 맞아요. 드레스 코드는 하늘색. 맞아요, 맞아요. 학창 시절 때 운동회 하면은 이제 또 가장 좋아했던 종목 릴레이. 릴레이요? 네. 어떤 릴레이요? 어릴 땐 그거잖아, 막 장애물 릴레이잖아. 아닌데. 와서 막 통 안으로 막 들어갔다. 막. 아, 완전 애기 때요? 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릴레이 있잖아. 릴레이. 색판 뒤집기. 뭐 진짜 했었어요, 색판 뒤집기. 네. 그거 했었는데 박터 트리는. 아, 맞아. 던져서 모래 그거. 절대 안 던졌지. 개주는 혹시? 그러니까 개주 릴레이가 개주. 저희 못 뛰겠어요. 아. 저희는 축구 안에도 네. 못 뛰겠어요. 아, 너무 잘 뛰어서. 네. 오늘 몸 상태 어떠신가요? 몸 상태 발목이 살짝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단추도 준비 잘해가지고 오늘 아마 대승을 하지 않을까. 대승 하시면 공약 하나. 처음엔 커피차 팬들한테 뛰어와서. 아니 그런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오늘 그냥 대승 그러면 오늘 이긴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오케이, 팬들 커피차 진짜? 오케이, 동문대 그럼 재현이 형이랑 같이 형이 커피차 이제 쏘그랑. 아, 오늘 그럼 서진 선수가 골 넣으시면 제피로스 뛰어가는 거. 그럼 제피로스 앞에서 혹시 어떤 세레머니 보여주실 건가요? 저 그럼 덤블링. 덤블링이요? 같이 해야 되겠다. 아, 건우랑 셋이 커피차 하면 되죠. 뭘 뛸 수 있게 커피차 당연하죠. 약속하시나요? 세 명이서 다 찍히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2점 이상 이기면. 2점 이상으로 이기면? 아니 2대0 하면 지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40%, 40%, 20%. 이게 왜 20%인데? 이렇게. 그러면은 서진 선수는 골 넣으면 제피로스 앞에서 덤블링 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권호 선수는 골 넣으면은 제피로스 앞에서 혹시 뭐 세레머니 어떤 거 보여주실 수 만약 들어가게 사이타리? 되면 제피로스 앞에 가서 온브리뉴 주먹 쳐라. 하트 한 번 날리고 지은이 형한테 Yeah.